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시장 외에는 규제가 없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본 시장은 이제 자사가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 이제 미실현 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국 내에서는 뭔가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게 맞고요. 굉장히 와 여기까지 공부했어?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부한 그런 정책적인 페이퍼가 이제 나오고 있고, 법률에 고장 난 게 있다라면 고치겠다. 그 암호 자산이라는 거를 이제 규제 내에서 법률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웹3에서는 지지 않겠다. 웹3는 놓치지 않겠다. 일단 오아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에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되겠고요. 구조상으로는 레이어 1 위에 각 게임사들이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레이어 2를 만들 수 있고 설계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블록미디어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요, 블록미디어의 정하인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오아시스의 도미닉 사업총괄 이사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아시스라는 게임 특화 블록체인에서 사업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도미닉 장이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내부에서는 게임 컨텐츠 전략이라든지 사업 개발, 그리고 자금 조달, 비게임 에코시스템 개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체인 위에 이제 게임, 넌게임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오아시스의 도미닉 이사를 모신 거는 저희 정하인 기자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거든요. 이제 도미닉 이사를 모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예. 제가 도미닉 이사님이 하시는 그 텔레그램 방에 제가 몇 달 전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감탄했군요. 네, 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네. 연락이 오셨죠. 근데 안 그래도 주변에 일본 시장 관련해서 서치를 하고 있었고 관심도가 높아서 연락한 김에 어머 너무 잘 됐다, 우리 함께 인터뷰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 시장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침묵을 지켜오다가, 특히 또 정부의 규제가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2022년 하반기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고, 2023년 이제 상반기에 많은 것들이 바뀐 게 체감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말에 있던 이 일본 최대 크립토 행사장을 보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일본 크립토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알지만 일본은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일본 시장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본 시장의 특징은 규제가 방금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시장 외에는 규제가 없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본 시장은 2019년부터 완전히 확립된 규제가 존재해 왔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정부가 웹3 사업 육성, 정부의 서포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웹3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이 2010년대 초 크립토 대국이었다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성화 정책을 펴기 전까지는 이제 규제의 대국이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크립토 대국이었고, 일본의 거래소가 전체 크립토 비트코인 거래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뭐랄까요, 오지랄까요, 이제 고래들 같은 경우에 일본인들이 은근히 많은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마운트곡스라든지 지금 요즘에도 이제 계속 뉴스화되고 있는 마운트곡스라든지 보상해준다 이런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이제 마운트곡스가 이제 도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사건이 또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 네. 이제 2017년에는 코인체크가 또 해킹을 당하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이제 확실히 대두되었고 그때부터 약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업계인들과 히어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규제를 이제 만들고 2019년에 발표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은 201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업비트나 빗썸이 연달아서 해킹을 당하면서 네. 이제 정부로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크립토 시장에 대한 뉴스가 네. 상당히 잘 나오지 않게 되고 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갈라파고스화가 됐다. 네. 다른 방향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나 유럽과는 좀 방향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국 내에서는 뭔가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자사가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 이제 미실현 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에도 똑같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예. 10년 전에 없었겠군. 5년 전에 샀는데 예. 그거를 아직까지도 안 팔고 있었으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시장 가치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 시장 가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그런 법률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토큰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본에 크립토 회사를 차리고 토큰을 발행을 했다라고 쳤을 때 이게 이제 상장을 시키면은 네. 마켓가가 붙지 않습니까? 시장가가 붙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발행한 토큰을 이제 당연히 제가 많이 들고 있겠죠.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하기 싫겠네요. 못하죠. 네. 자금 조달한 거는 뭐 5밀리언인데 마켓 그 FDV가 예를 들어서 10밀리언이 찍혔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법인이 80%를 갖고 있다라고 치면은 그 80%인 8밀리언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달한 금액을 뭐 다 써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조달보다도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제 수많은 창업자분들이 웹3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싱가포르, 두바이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웹3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최근에 이제 일본이 블록체인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분명한 규제가 생겨났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규제가 좀 클리어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클리어하게 된 게 아니고요. 항상 클리어했어요. 항상 클리어했다. 네, 2019년 시점부터 계속해서 클리어했는데 클리어한 거는 클리어한 대로 좋은 점이 있죠. 그게 엄격하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건 이제 상대적인 일이니까.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은 대기업은 클리어한 게 일단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장사이기도 하고 뭐 그런 PR이나 브랜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한 게 구분해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이 가능해지잖아요. 예. 거기다가 특히 이제 불을 지폈던 거는 이제 기시다 내각이 바뀌면서 웹3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고 여당에서는 여당대로 뭐 NFT 백서라든지 웹3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와 여기까지 공부했어?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부한 그런 정책적인 페이퍼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방향성 자체가 이 사업을 육성시키겠다. 그리고 법률에 고장난 게 있다라면 고치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곳을 고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었을 때는 일본 경제에서 좀 더 중요시했어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 위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뭘 다음에 해나갈 것인가에 이제 기시다 내각이 바뀌면서 그 타이밍에 웹3가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 라고 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차별화를 하면서 거기서 네. 웹3가 맞습니다. 부각이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규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암호 자산이라는 거를 이제 규제 내에서 법률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암호 자산으로 할 것인가가 이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맞추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암호자산 관련해서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을 또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매매, 브로커리지, 뭐 커스터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는 암호자산 이제 정의에 따른 암호자산 가지고를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네.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일본 내각,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이 밀고 있는 여러 신동력 사업이죠. 신사업 동력의 분야의 네. 한 가지예요. 하나가 웹3인 거고 또 하나가 AI, 그리고 메타버스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물정 비슷하긴 네, 하지만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히 일본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중에 하나가 웹3에서는 지지 않겠다. 아. 웹3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웹1이라 될까요? 웹1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장악력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아직도 이제 뭐 마켓셰어 1위인 것들도 많고요. 이제 웹2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들의 이제 모든 셰어를 뺏겨버린 그런 이제 역사가 있고 웹3에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칼을 갈고 있다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웹3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뭐 이제 신자회사도 만들고 있고 부서도 신설이 되고 있고 사람도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 하는 그런 배경도 또 있습니다. 참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참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 게 말씀을 우리는 크립토 시장 그리고 네. 암호화폐 시장 맞습니다.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지만 일본에서 하는 표현은 웹3가 대부분의 단어네요. 맞습니다. 완전 약간 시장을 다른 방향에서 서로 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웹3는 뭔가요? 이거는 뭐 질문에 예정이 없던 거긴 한데 네. 사실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분들이 생각하는 웹3 사업이란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이 사업 섹터가 있는데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NFT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 FT가 필요한 것인가, 토큰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동통신사분들도 지금 이제 다 웹3 사업 하신다고 이제 선언하고 나오시고 계신데 뭐 월렛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 도코모 이런 데들이 뭐 하겠다고 지금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엔티티 디지털이라는 네. 이제 웹3 자회사도 발표가 나고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웹3의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
더 낫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물론 신사업 영역도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는 이제 게임 특화 체인이다 보니까 네. 게임 회사들의 동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게임 회사분들도 결국에는 뭐 이거 토큰 잔뜩 발행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고, 한국에서. 저는 아무 예. 말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 했네. 설케즘이 있어야죠, 이 바닥은. 예.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기존 유저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게이밍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물론 필요한 부분인 거고 네. 게임 업계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게임과 접목을 시키면서 새로운 그런 경험을, 유저 경험을 제공해 주었던 이제 가장 빠른 업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은 뭐 AI나 뭐 VR, AR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기존의 대기업분들이 웹3라고 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약간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뭐 물론 뭐 LG라든지 예. 뭐 CU라든지 네. 뭐 하다못해 은행권들도 NFT 같은 거를 발행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띄고 싶은 느낌은 없어요. 막 프로모션을 막 엄청 하거나 네.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일본은 대기업이라든지 자본이 튼튼한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들이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크립토만 하는 뭐 중소 스타트업이라든지 시장을 주로 구성하는 기반 기업들이 없습니까? 보통 이제 그게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해요. 네. 그런 부분을, 그런 트랜지션이죠. 트랜지션을 이제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회사들이 상당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글로벌적으로는 사실 그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일본 외부에서는 많이 안 알려질 수도 있지만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네,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아는, 그러니까 업계인들은 다 아는 그런 정도의 인지도로 이제 사업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방향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회사들도 있지만 약간 금융 베이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커온 측면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일본은 콘텐츠 쪽에서 강력한 파워를 좀 보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금융적인 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술로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 기술을 하는, 그 기술을 이제 통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일을 할 것인가? 에 대한 측면이 또 있는 거고요. 정한 기자는 이제 일본 시장 뭐 물론 취재를 하고 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정한 기자가 보기에는 제가 방금 질문한 것들, 우리는 금융 베이스 느낌이 있고 저쪽은 콘텐츠 쪽이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게임 특화 체인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콘텐츠를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인넷 회사잖아요, 오아시스가. 네. 그럼 메인넷이라고 하면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프라에서 무엇을 가져와서 무엇을 온보딩 할까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올라갈까 했을 때 일본만의 장점은 IP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네, 두 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웹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웹1에서 IP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인 IP들을 일본 특화 체인에서 올렸을 때 가져온다라면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도 많은 메인넷들이 한국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시장이 많이 발달했고 그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과 협약을 하기 위해서 네. BD들을 많이 두고 있고 한국 총괄들을 두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서 이미 IP가 이미 훌륭하게 발달해 있고 게임 특화 체인으로서 데려온다면 속도감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용자적인 측면이라든지 일본 내수 시장에 국한되어 있던 IP들을 다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그만큼 주목을 받는 건데 오아시스가 그만큼 더 저희가 재밌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아시스 자체가 정부와 긴밀한 협약을 맺고 있다 라는 것 자체들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돕니다. 다른 뭐 아스타라든지 네.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라도 오아시스가 오히려 사람들이 아 정부랑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시다 총리가 방문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뭐 IVS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그때 쟁글 행사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 하나 빌려가지고 오아시스에서 행사했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오아시스가 뭐가 더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행사를 그렇게 대규모로 해서 갔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단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기본적으로 쓸 줄 알고 추가적으로 좀 중국어를 좀 더 한다든지 일본어를 좀 더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비즈니스만 한다? 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APEC도 다니고 심지어 북미권까지 다 두루두루 다니는 글로벌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오아시스에게 관심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IP적인 측면의 강점을 보고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하고 싶어서 참아서 어떻게 했어요? 괜히 말을 안 시켰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웃고 계시잖아. 아니 질문도 좀 하고 오늘 사실 정하인 기자가 방송 첫 데뷔예요. 그래갖고 지금 끼어들 타이밍을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바빠갖고 머릿속에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던 걸 지금 한 방에 지금 다 얘기한 건데 오아시스 얘기한 김에 네. 이제 오아시스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아시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정하인 기자는 생각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일단 웹3 기반 회사입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네. 정부 얘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까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아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에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예. 되겠고요. 구조상으로는 레이어 1 위에 각 게임사들이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레이어 2를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요. 네. 이제 백허랄까요? 밸리데이터로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참가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만 뭐 거기에는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 세가, 반다이 남코, 뭐 그리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넥슨, 넷마블, 네오이즈, 컴투스 뭐 이런 분들도 다 참가를 해주셨고 뭐 프랑스의 유비소프트까지도 이제 참가를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교토에서 성 이벤트에서 게임 각 이렇게 주요 게임사들이 오아시스 위에 타이틀을 발표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프레젠테이션 타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했었던 타이틀들이 뭐 이제 잘 아시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네, 이제 일본 버전이라든지 유비소프트의 첫 블록체인 타이틀인 뭐 챔피언스 택틱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가의 삼국지 대전이라는 IP를 활용한 이제 첫 블록체인 게임인 배틀 오브 3 킹덤스라는 게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다이 남코의 뭐 댕온부라는 이제 NFT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도 발표가 됐었고요. 뭐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예정이고요.